안녕하세요. 세계 예쁜 요리의 찐빵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다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좀 복잡하진 않지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아주 초스피드로 초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초간단 감자전 만드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요. 저번 주 영상에서 잠깐 스포를 해드리긴 했지만 앞서서 연근전을 만들 때 굉장히 쉽게 만드는 방법을 일러드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밤에 밤참 생각날 때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메뉴 중에 한 가지예요. 요즘 이렇게 마트에 나가면 제주감자라고 해갖고 감자가 굉장히 많이, 햇감자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요 햇감자를 이용한 감자 요리인데요. 요 감자는요, 이렇게 맥주 안주로 굉장히 좋아요. 감자 요리만큼 맥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메뉴는 없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이렇게 어머니하고 간단하게 맥주 안주로 해갖고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밤참 요리, 그리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은 그런 감자 요리 하나, 감자전 쉽게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이듯이 뭐 특별한 재료는 준비되어 있는 건 없어요. 감자하고요, 오롯이 요 감자가 주 재료니까 요 감자하고요, 그 다음에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없으시면 밀가루를 대용하셔갖고선, 아니면 튀김가루, 부침가루 어떤 거든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전분이 훨씬 낫더라고요. 하고 전분이 있으시다면 감자 전분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기름을 마지막에, 저는 들기름을 사용할 건데요, 들기름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참기름을 대신해 갖고 사용하셔도 좋은데, 마지막에 처음부터 들기름으로 전을 부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향과 맛을 입히기 위해서 요 들기름이 살짝 입혀지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들기름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를 하면 쉽고 간단하게 감자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감자, 저는 어머니하고 둘이서 요거 한 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크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 개만 큰 걸로, 어른 주먹만한 크기예요. 요거를 손질을 하셔갖고요, 제일 먼저 껍질을 까셔갖고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껍질부터 깔게요. 이렇게 감자를 깐 거를요, 이렇게 물에다가 담글 거예요. 그냥 담그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준비한 요 감자 칼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얇게 껍질을 벗겨내듯이 그렇게 해갖고 요 물에다 담가 놓을 건데요, 물에 담가 놓게 되면 감자의 갈변을 좀 막을 수도 있고요, 감자 녹말을 집어넣긴 해도요, 감자에서 나오는 녹말기하고요 감자 전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감자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감자 녹말기는요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감자 칼을 이용해 가지고 이 맹수 찬물에다가 감자 껍질 까듯이 이렇게 얇게, 밤에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쉬운 레시피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이렇게 해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감자 전분하고 같이, 감자 전분하고 이거 항상 감자칼을 이용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저며내시거나 껍질을 벗기실 때는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름 날카로우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놓치면서 손을 벨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늘게 남은 거는요 나중에 청양고추를 여기다 같이 집어넣을 거예요. 청양고추 송송 썰을 때 요것도 남은 것도 송송 썰어가지고 같이 넣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 한 개만 했는데도 이렇게 수북해요. 그리고 이렇게 얇게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요 감자 칼만 이용하시면요 이렇게 쉽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만 해가지고 이 정도 양이면 도톰하게 해가지고서는 한 장 너끈하게 아주 큼지막하게 감자전을 부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잠시만 뭐 팬 준비하고 뭐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 이렇게 물에다 담가놔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한 10분 정도 다른 거 다 고추도 청양고추도 송송 썰었고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홍고추도 조금 썰어놨어요. 그 쓰는 작업을 하는 동안 이렇게 한 10분? 길어야 15분 정도 이렇게 물에다 담가는 것 같아요. 요 작업은 뭐 짧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물에다가 살짝 헹 것 같고 바로 체에다가 걸러가지고요. 이렇게 채반에다가 건져 넣으셔가지고 바로 부쳐서 드셔도 돼요. 시간 없을 때는. 이렇게 해서 됐어요. 이렇게 뿌옇게 녹막기가 제거가 돼요. 이 물은 버려주시고요. 여기 있는 채반에다가 받쳐놓긴 했어도요. 이 감자의 물기가 마르기 전에 지금 준비한 이 감자 전분을요 같이 묻혀주셔야 되는데요. 비록 채반에 받쳐놓긴 했어도요 물기가 빠지라고 이렇게 채반에 받쳐놓긴 했어도요 아주 건조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말리지는 마세요. 이렇게 그래도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야 감자 전분이 들어가갖고 잘 버무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건져낸 거를요 감자 전분하고 섞어갖고 합쳐주시면 돼요. 감자 전분은요 각자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되게 하시면요 좀 뻣뻣하다 그래야 되나 좀 약간 텁텁한 맛이 느껴지니까요 어느 정도 뭉쳐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정이 될 수 있게 저는 이게 수저로 하면 한 두 큰술 정도 양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수저를 묻히거나 뭐 물을 넣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이렇게 감자에 남아있는 잔여 물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감자 전분을 넣고 이렇게 섞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세요. 간은요 어차피 초간장을 찍어 드실 거라서 여기다 굳이 간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좋아하시면 후추향을 좋아하시면 후추도 지금 넣으시면 좋고요. 저는 깨끗하게 부치기 위해서 후추는 집어넣지 않을 거예요. 뭐 배후추 있으시면 배후추를 사용하셔갖고 넣으셔도 되고요. 요대로 해갖고 팬에다가 지져내 주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감자가 물에 담가져 있는 동안 녹말기를 빼는 동안 이렇게 청양고추를요 송송 이렇게 동그랗게 얄팍하게 썰어갖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고추. 이 홍고추는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색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청양고추를 여기다 같이 집어넣고서는 버무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신 양만큼 좋아하시는 것만큼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홍고추나 청양고추는 집어넣지 마시고요. 저는 요 정도 양이면 될 것 같아요. 또 밤참에는 살짝 얼큰한 게 들어가야 맥주 안주하고도 살짝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섞어주세요. 만약에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집어넣는 걸 잊어먹었다 싶으시면요 부치시는 중간중간에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까지 청양고추 향이 굉장히 매운내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요번에 산 게 굉장히 매운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요대로 준비된 걸요 팬에다가 부쳐주시기만 하면 감자전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식용유를 준비를 했어요. 뭐 해바라기유, 콩기름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데 식용유의 양은 좀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좋아요. 불의 세기는 중약불 정도의 온도에서 구워주시는 게 훨씬 더 노릇하게 그리고 바삭하게 구워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 센 불에서 하면 겉만 타고 또 감자라서 아무리 얇게 썰었어도요 안 익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중약불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중약불로 만들어주고 팬이 달궈진 후에 기름을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코팅을 하고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올려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눌지가 않아요. 아니면 코팅이 잘 된 팬을 사용해 주시면 뭐 굳이 이렇게 예열을 한 상태에서 올려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코팅이 많이 벗겨진 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가능하다면 좀 예열을 한 후에 재료를 올려주시면 들러붙는 게 좀 덜하니까요.
예,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예열이 됐을 때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하셔도 되고, 젓가락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툼하게, 저는 한 조각만 붙이려고 두툼하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저는 물기가 별로 없는데요. 물기가 있어도 그 물기는 버리지 마시고요. 다 여기다가 부침 하는 쪽에다가 다 부어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누름 주걱을 이용해가지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삐져나오는 게 없이 동그랗게 동그랗게. 여기다가 양파도, 청양고추를 이렇게 송송 썰을 때 양파도 얄팍하게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같이 넣고 이렇게 부치셔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감자전만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라서 양파는 준비 안 하고 감자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눌러가면서 중약불에서 익혀주시는 거예요. 뒤집기 전에요, 이 홍고추를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홍고추가 살짝살짝 비치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전들은요, 너무 자주 뒤집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밑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뒤집어가지고 익혀주시고, 너무 많이 뒤집지는 마세요. 전분 때문에 이렇게 흩어짐이 없이 고정되게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붙여져요. 꼭 중약불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중약불에서 하면 기름이 튀지도 않고 좋아요. 아마 밑에가 잘 익은 것 같아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우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딱 두 번 정도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감자전이거든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청양고추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매콤한 맛도 나고요, 감자의 그 담백한 맛도 나고 또 고소한 맛도 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뒤집어 줄 건데요, 그때는 여기다가 마지막에 뒤집을 때는요, 이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생략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들기름을 사용했지만 들기름 싫어하시는 분들은 참기름으로 마지막을요, 한 큰술 정도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는 한 큰술이에요. 요걸 푹 끓여주세요. 이렇게 윗면에다가 다시 한번 뒤집을 건데요, 윗면에다가 한번 이렇게. 들기름은 제일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시고요,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뒤집어 볼게요. 으차. 바삭바삭하게 잘 됐어요. 저는 이쯤에서 건져내면 될 거예요. 이제 완성 접시에다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뿌리신 후에는요, 너무 오랫동안 부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불을 꺼주시고요,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들기름이 타게 되면 약간 씁쓸한 맛이 나니까 바로 뒤집은 후에 불을 꺼주시고요, 잠시만 있다가 건져내 주시면 돼요. 이제 완성 접시에 담아볼게요. 다 됐어요. 지금 한 장만 붙였지만요, 어머니가 더 드시고 싶다고 하면 한 장 더 붙일 생각은 있는데, 요거만 해도 맥주 한 캔 정도? 서로 한 캔씩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술안주 되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감자전 부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거든요. 너무 쉽고 간단해요. 진짜 제가 중간중간에 보여드렸던 그 몇 가지를 생략만 해 주신다면 진짜 10분 안에, 5분 안에 부쳐서 드실 수 있는 감자전이에요. 물에 담가 놓는 작업을 좀 생략을 해 주시고요, 바로 그냥 물에다가 한 번만 헹궈 가지고 물기 살짝 뺀 다음에 버무려 갖고 부쳐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굳이 뭐 청양고추나 홍고추, 그 다음에 뭐 참기름을, 들기름을 바르는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단순하게 부쳐만 드셔도 맛있는 감자전이 만들어지니까요. 초스피드, 초간단 감자전이에요. 뭐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갈거나 이렇게 해갖고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감자전 좀 복잡하게 부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야참으로 드시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술안주로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바삭하니까 좋아요. 쫀득한 느낌이 나는 그런 기존에 드셨던 감자전 느낌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바삭한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식기 전에 어머니랑 맥주 한 캔 맛있게 시원하게 마셔보겠습니다. 초간장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식초를 기름진 거는요 초간장에다 찍어 드셔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진 마늘하고요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었어요. 식초의 양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그래도 새콤해야 그래도 찍어 먹는 맛이 나니까. 어차피 홍고추하고 청양고추가 감자전 안에 있기 때문에 고추의 양은 넉넉하게 넣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초간장을 만들었고요. 이제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왜? 얼른 나오셔! 식기 전에 빨리 먹자. 맥주부터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올게요. 엄마가 많이 드셔. 나 설명해야 되니까. 엄마 따로 먹는다. 아유 맥주부터 드셔? 엄마 맥주를 벌써 다 드시면 어떡해. 감자전 해갖고 드시려니까 안주를 만들었는데. 줘. 잘라봐. 엄마. 엄마가 맥주 더 드셔. 응? 나는 촬영해야 되니까. 큰일 났네. 드시고 주무시면 되지 뭐. 승호야. 예. 감자전 좀 빨리 잘라봐. 알았어. 좀 먹게. 엄마 이거 젓가락. 엄마 요거 간장 찍어 드셔야 맛있어. 요 가위를 잘라드릴게. 알았어. 오이구. 조그맣게 잘라. 조그맣게? 네. 엄마 입이. 자, 일단 드셔봐. 어떤가? 어때 맛이? 엄마 맥주 좀 이따 드셔. 맛이 어때? 이게 더 바삭하다. 감자전은 이게 조금은 그냥 부드러우면서 쫀득거린데 이건 바삭바삭하니까 애들이 더 좋아하겠다. 엄마는? 엄마는 어떤 게? 엄마는 부치는 게 좋아. 부치는 게 쫀득한 게 좋아? 이거는 바삭해서 애들 취향이지 어른들은. 어른들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맛이 없어? 아니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특별하네?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 엄마 이거 가끔 내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내가 감자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엄마 부친 게 드셔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었어. 그러게. 근데 감자로만 하는 거라서 쉽고 간단해서 나도 먹어봐야지. 야. 예. 지금 먹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바삭바삭 하는 게 좋다 애들 같이. 엄마도? 응. 아까는 이게 별로라며. 아니 그러니까 먹으니까 바삭바삭한 게 더 좋아? 근데 이거는 반드시 초간장 찍어야 돼. 초간장 찍어 먹어야 맛있는 거 같아. 진짜 맛있어? 맛없어? 맛있어. 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하니까. 맞아 맞아. 바삭바삭한 게 더 맛있긴 한다. 나는 이게 훨씬 맛있는 거 같아. 그렇게 쫀득쫀득한 것도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바삭한 게 더 맛있는 거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이게 더 바삭바삭하니까 낫다. 물컹물컹하지 않고. 오늘은 맛 표현이 아주 풍부하시네. 맛있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응. 맥주 한 잔 더 하셔. 엄마 맥주는 다 드셨어. 한 캔 더 갖고 올까? 그래 그래. 에이 그냥 먹고 자자. 엄마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야 돼. 아주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거야. 아유 오래간만이에요. 한참 만에 촬영했어요. 맛있고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잘 봐주세요 우리 아들. 엄마 이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감자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딱 와 닿을 것 같아. 말을 주변이 없어서. 이거의 감자전의 특징이 뭐지?
감자를 그냥 썰었어. 어떻게 된 거야? 딱 몰라. 식구 간단하게, 그렇지? 응. 식구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 네. 엄마 인사.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 엄마.